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 모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이 오늘 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자구안과 경영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자구안 이행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에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의 정상화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202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4,800여 명 감소한 34만 4천여 명으로 정시 모집으로는 21%인 7만 2천여 명을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